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경제 보복으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켰습니다. 자, 일본과 한국,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부활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이 캐스트를 찍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할 수 있는 길은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더 깊게, 더 열정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더 지적 강국이 돼서 함부로 이제 일본이 말을 걸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인재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은 100일 동안 분명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보면 필사즉생, 필생즉사입니다. 내가 반드시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덤벼들면 살 것이고, 나는 반드시 살아야 돼라고 꼼수를 부린다면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일본과 싸워서 경제 보복 승리할 겁니다. 그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자, 우리 이순신 장군이 분명히 12척을 가지고 자, 우리 자료마다 다르지만 최소 일본의 133척 또는 어떤 문헌에서는 200, 어떤 문헌에서는 500이라는 일본 군들의 배를 무찔렀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을 이겼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100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게 적은 시간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일본한테 이기듯이 우리가 100일 남은 기간 동안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면 충분히 이순신 장군의 정신으로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죠. 12척, 100일, 충분한 시간이고 충분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겼을까? 우리는 자, 공부하다 죽을 수도 있다. 남은 100일 동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의 첫 번째가 또 뭐냐면 희망을 복원하는 겁니다. 자, 일본이 경제보복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잘살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덤벼드는 겁니다. 자, 지금 수능 100일 남았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난안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남은 100일 동안 다시 희망을 복원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수능 공부를 할때 가졌던 목표를 다시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이기는 것이고 일본을 멋지게 짓밟아 주는 겁니다. 자, 또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나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덤비려면 이순신 장군처럼 판단은 빠르게. 자, 그럼 내가 지금 100일 남았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판단을 빠르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행동은 이제 총력전. 공부에만 올인해야 되는 것이죠. 판단을 빠르게 한다는 건 지금까지 전략과는 다르게 내가 그동안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잘못된 공부 방식을 해왔다.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빠르게 바꾸십시오. 지금 열흘 남았는데 바꿔서 100일 남았는데 바꿔서 되겠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비겁함을 버리라는 거죠. 100일 충분하고 빠르게 판단 변화. 지금 우리가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이면 지금 이순신 장군처럼 12척이라면 그 상황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는 판단을 빠르게 일본한테 대응하는 방식도 지금 단순하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빠른 판단으로 오히려 공격형으로 나가야 되겠죠. 우리도 이제 수동형 공부였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빠르게 그동안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줬고 그냥 암기식으로 공부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또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방법과는 다른 전투 방법으로 덤벼들어야 되고, 그렇게 결정했다면 모든 역량을 쏟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능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적과 싸워서 이길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일본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일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일본 제품 나라도 불매운동하자.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남은 100일을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되고, 그 힘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일본을 쉽게 가라앉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세 번째, 지금 남은 100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의 12척, 수능에서 우리 100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이걸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공부한다면 일본 쉽게 깰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충분히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